안녕하세요, 여러분. 18과 아르바이트 후에 오세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18과를 공부합니다. 자, 1강에서는 N 전 후, 그리고 2강에서 AV 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을 듣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우리 집에 오세요. 축하해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요? 아르바이트가 몇 시쯤 끝나요? 보통 9시쯤 끝나요. 그럼 아르바이트 후에 오세요. 그날은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네,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1강 N 전 후를 공부해요. 자, 팅팅 씨하고 주니치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팅팅 씨, 보통 9시쯤 끝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니치 씨가 그럼 아르바이트 후에 오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이 아르바이트가 나온 N 전 후를 배워요. 자, 이 남자 지금 뭐 해요? 아, 지금 밥을 먹어요. 자, 지금 밥을 먹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8시예요. 그럼 7시에 이 남자는 뭐 해요? 여러분은 뭐 해요? 여러분이 이 남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해요? 세수? 세수를 하다. 또. 아, 일어나요? 알았어요. 일어나다. 또. 신문을 보다. 자, 그러면 8시 뒤에는 뒤 9시 먹어요.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공부를 하다. 또. 이를 닦다. 닦다. 이렇게 이를 닦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는 식사예요, 식사. 자, 식사가 나온이죠. 그래서 식사 전에 세수를 해요. 식사 전에 뭐 신문을 봐요. 또 식사 후에 공부를 해요. 식사 후에 이를 닦아요. 그래서 식사 앞은 전, 식사 뒤는 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죠? 전, 자 이거 아니에요. 전, 그다음 여기는 후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선생님, 밥을 먹다 전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지금 N, noun만 돼요. 명사. 자, 그럼 밥 전에 뭘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써요? 식사 전에 뭘 해요? 이렇게 써요. 자, 그다음 남자친구 전에 뭘 해요? 남자친구 전? 여러분, 남자친구 전. 이런 말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데이트 전.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선생님, N 전 후. 왜 남자친구 안 돼요? 아, N이 돼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N 전후의 이 N.
무슨 단어가 되어 공부해요? 먼저 1시간, 2시간,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1시간 전에 뭘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친구하고 같이 놀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한 달, 두 달, 한 달 전, 두 달 전, 한 달 후, 두 달 후. 여러분은 두 달 후에 뭘 할 거예요? 아, 한국에 올 거예요. 저는 두 달 후에 한국에 올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계획이 있어요? 올 거예요? 말해요. 자, 또 1년, 2년, 1년 전, 또 1년 후. 여러분은 1년 전에 어땠어요? 날씬했어요? 키가 작았어요? 뚱뚱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1년 전에, 1년 후에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자, 식사, 밥을 먹다, 식사 전, 식사 후, 또 생일, 생일 전, 생일 후. 여러분 생일 전에 항상 말하죠. 아, 이번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또 파티, 파티 전, 파티 후. 파티 전에 보통 여러분 나라에서는 뭘 해요? 파티 전에 음식을 준비해요. 파티 전에 초대장을 줘요. 이렇게 말하죠. 자, 또 수업. 여러분 지금 한국어 수업을 해요. 수업 전에 뭘 했어요? 수업 후에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수업 후에 뭘 할 거예요? 다시 공부해요. 다시 공부. 자, 그 다음 시험. 시험 전, 시험 후. 결혼, 결혼 전, 결혼 후.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N 전 후. 여러분 꼭 외우세요, 이거. 식사, 생일, 파티, 수업, 시험, 결혼. 알았죠? 자, 여러분 N 전, N 후를 배웠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봐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같아요. 자,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해요? 맞아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를 닦아요. 자, 밥을 먹어요. 이를 닦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써요? 밥 후에 이를 닦아요. 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 N, N은 모든 N, N이 모두 돼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밥, 이거는 안 돼요. 어떻게 써요? 식사죠, 식사. 그래서 식사 후에 이를 닦아요.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 그림. 자, 지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왜요?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전에죠, 전에. 시험 전에 어떻게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여러분도 시험 전에 열심히 공부해요? 맞아요. 시험 후에 공부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시험 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이 여자와 이 남자. 같아요. 지금 이 남자, 이 남자 같아요. 자, 이 여자, 이 여자 같아요. 아, 이 여자와 이 남자는 한 3년? 3년 만났어요. 그래서 3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선생님은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은 몇 년 후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 이 남자 지금 같아요. 자, 이 남자는 졸업을 했어요. 언제? 1년 앞. 그래서 1년
1년 전에 졸업했어요. 여러분은 졸업했어요? 언제 졸업했어요? 또 여러분은 졸업할 거예요? 몇년 후에 졸업할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요. 자, 수업 전에 뭘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수업 전에 뭘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또 수업 전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수업 전에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써요. 수업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수업 전에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두 번째 질문. 수업 후에 뭘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어 수업 후에 뭘할 거예요? 드라마를 볼 거예요. 또 밥을 먹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말해요? 수업 후에 잠을 잘 거예요. 수업 후에 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3번. 발표 후에 기분이 어땠어요? 여러분은 발표 좋아해요? 발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아, 무서워요? 맞아요. 보통 발표는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해요. 여러분, 발표 후에 기분이 어땠어요? 자, 발표 후에 기분이 좋았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발표 후에 기분이 좋았어요. 발표 후에 기분이 나빴어요. 왜? 맞아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표 후에 기분이 나빴어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결혼할 거예요? 자, 언제 질문했어요? 언제 결혼할 거예요? 그럼 10년 후에 결혼할 거예요. 또 졸업 후에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 N중을 배울 거예요. N중은 N 전, 후 공부했어요. N중은 N 전과 후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해요. 지금. 자, 이 사람은 지금 뭐 해요? 밥을 먹어요. 그래서 밥중 아니에요. 밥 먹다 중 아니에요. 밥 먹다 뭐예요? 식사죠. 그래서 식사 중. 식사 중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해요? 공부를 해요. 지금 공부를 해요. 공부 중이에요. 자, 지금 다이어트를 해요.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지금 운전을 해요.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운전 중이에요. 지금 샤워를 해요. 어떻게 말해요? 샤워 중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수업 중이에요. 맞아요? 수업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해요. 자, 여러분, 17과에서 으세요. 배웠어요. 맞아요? 자, 우리 여기 공부를 해요.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여러분 밖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엄마, 어머니, 저 지금 공부 중이에요. 수업 중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N중까지 공부했어요. 여러분,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2강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강입니다. 이강에서는 AV 고를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해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해요. 맞아요? 자,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선생님은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텔레비전을 봐요. 또 선생님 아내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1강에서 N 전, N 후회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는 N 후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후에 자,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후에 텔레비전을 봐요. 이것을 고로 써요. 자, 그럼 여기 문장을 봐요. 저는 세수를 하고 밥을 먹어요. 자, 이 고는 세수를 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다. 고예요, 고. 이 세수를 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다가 고를 말해요. 그래서 저는 세수를 하고 밥을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어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자, 여기에도 고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 문장은 어제 밥을 먹다. 여기에 엇이 있었네요. 자, 어제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를 말해요. 자, 그래서 어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여기에 먹었고, 이 먹었고는 안 돼요. 오늘 배워요 AV 고는 이 과거 아던 엿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17과에서 배웠어요. 고. 맞아요? 17과에서는 VGO를 배웠어요. 자, VGO는 먹었고, 자, 이거는 17과. 먹었고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18과의 AVGO는 이 아던엿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AV가 AV고 어떻게 바뀌어요? 먹다, 먹고, 자다, 자고, 듣다, 듣고, 놀다, 놀고. 자, 어렵지 않아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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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리을 받침, 디귿 받침 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AV고가 안 돼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외우세요. 자, 외우세요. 중요해요. 가다, 오다, 일어나다, 만나다는 여러분 이제 가고, 오고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일어나고, 만나고 안 돼요. 어떻게? 서가 돼요, 서. 그래서 가서, 와서, 일어나서, 만나서. 여러분, 우리 이 단어는 다른 단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외워요. 안 외워요?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자, 가서, 와서, 일어나서, 만나서. 자, 저는 7시에 일어나고 세수를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여기 일어나다 있죠? 자, 일어나다. 일어나다는 지금 고가 안 돼. 여기서 일어나 고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서. 그래서 일어나 서가 맞아요. 자, 따라해 봐요. 가서, 와서, 일어나서, 만나서. 이네 개의 단어는 꼭 외우세요. 자, 형은 운동을 하고 동생은 피아노를 쳐요. 자,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이 문장 맞아요. 하지만 이 문장은 부의고예요, 부의고. 17과에서 배웠어요, 부의고. 자, 형은 운동을 하고, 자, 이 형이 그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쳐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은 오늘 배워요. AV 고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7과에서 배웠어요. 형은 운동을 하고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형과 동생 이 사람이 달라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형은 운동을 하고 형은 피아노를 쳐요. 여기는 운동을 하다에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럼 형과 여기 또 형이 지금 같아요. 그 사람 이 형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AV 고 이렇게 써요. 자, 어제 운동을 했고 피아노를 쳤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과거와 미래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했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죠. 자, 미안해요. 자, 하. 자, 선생님 펜이 달라졌네요. 자, 하고 이렇게 써요. 자, 그다음 어제 운동을 하고 피아노를 쳤어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그다음 내일 영화를 볼 것이고 밥을 먹을 거예요. 자,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여기 볼 것이고에 과거 미래가 안 돼요. 미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일 영화를 보고 밥을 먹을 거예요가 맞아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AV 고를 공부했어요. 17과에서 V 고 공부했어요. 오늘 AV 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뭐가 달라요? V 고는 이야기해요. 이 사람 어때요? 키가 커요. 멋있어요. 키가 크고 멋있어요. 오늘 AV 고는 이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어요. 선생님은 항상 설명을 하고 뭐예요? 연습 문제를 같이 해요. 맞아요? 여러분은 항상 수업을 듣고 뭘 해요? 수업을 듣고 다시 책으로 공부해요. 또 수업을 듣고 밥을 먹어요. 또 수업을 듣고 잠을 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AV 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풀어요.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AV 고잘 이해했어요? 자, AV 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를
를 생각해요. 그럼 조금 쉬워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봐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알아요? 준이치예요, 준이치. 자, 준이치가 지금 뭘 봐요? 신문을 봐요. 신문을 읽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요. 어떻게 말해요? 준이치 씨는 신문을 읽고 학교에 가요. 자, 신문을 읽고 학교에 가요. 그러면 신문을 7시에 읽었어요. 자, 학교 6시, 8시. 자, 1번 6시, 2번 8시. 몇 시예요? 맞아요. 8시죠? 6시는 못 써요. 왜? 그리고 그 다음에. 맞아요? 자, 2번 문제. 자, 텔레비전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을 자요. 이 사람, 이 사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지영 씨예요. 지영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을 자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요. 자, 그 다음. 자, 친구를 만나요. 언제? 맞아요. 수업 후에. 그래서 수업이 끝나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를 만나요. 자, 여기에 이 수업은 N 전과 N 후.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업 후에 이렇게 써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다음 청소 차를 마시다. 언제 차를 마셔요? 청소를 하고, 그쵸? 팅팅 씨는 청소를 하고 차를 마셔요. 청소 후에 차를 마셔요. 괜찮아요. 자, 청소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를 마셔요. 자, 이 남자는 지금 물을 마셔요. 물, 언제 마셔요? 자르갈 씨는 밥을 먹고 물을 마셔요. 자, 선생님이 아까 후회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밥 후에. 안 돼요, 여러분. 밥 후에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요. 이렇게 써요. 자, 이번에는 스케줄이에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죠. 자, 금요일. 금요일에 이 사람은 수업, 점심 식사, 숙제, 한국 드라마, 저녁 식사, 운동을 했어요. 자, 금요일은 우리 과거, 과거로 써요. 자, 과거로 써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두 가지 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금요일에 수업이 끝나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었어요. 이렇게 쓰죠. 자, 우리 그래서 과거, 지금 과거 연습하는 거예요. 과거 써요.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는 어떻게 할까요? 점심 식사, 숙제. 금요일에 점심 식사를 하고 숙제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맞아요. 자, 금요일에 숙제를 하고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국 드라마, 금요일에 드라마를 보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자, 마지막. 어떻게 해요? 금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고 운동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잘 했어요? 자, 이번에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미래, 미래를 써요. 을 거예요. 자, 집 청소 빨래. 여기서 우리는 청소, 청소 이야기예요.
어떻게 말해요? 토요일에 청소하고 점심을 먹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토요일에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죠? 자, 여러분 토요일에 뭐할 거예요? 영화를 보고 명동 구경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 선생님 질문. 여러분, 토요일에 뭐할 거예요? 명동 구경. 토요일에 명동 구경을 하고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토요일에 한국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고 공원에서 산책을 할 거예요. 자, 시간이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N마다 하고 매 N을 공부해요. 이것은 여러분 그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 그래서 선생님하고 조금 공부해요. 자, 먼저 여러분, 여기 일요일. 월요일, 자, 6, 7, 8, 9, 10, 11, 12. 선생님은 일을 닦아요. 6일. 7일, 선생님 일을 닦아요. 8일, 선생님 일을 닦아요. 9일, 선생님 일을 닦아요. 10일, 선생님 일을 닦아요. 아, 여러분, 재미없어요? 선생님 일을 닦아요. 12일도 선생님 일을 닦아요. 자, 선생님은 언제 일을 닦아요? 언제 일을 닦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 선생님은 매일, 매일 일을 닦아요.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해요? 여러분은 매일 밥을 먹어요. 맞아요? 또, 아, 학교에 가요. 맞아요.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 또, 부모님과 이야기해요. 좋아요. 이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자, 그럼 매일하고 같아요? 날마다. 그래서 이 날, 매일. 그래서 저기 N마다와 매 N, 날마다 매일. 이것을 공부해요. 자, N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지울까요? 자, 매일 한국어를 공부해요. 같아요. 어떻게? 날마다 한국어를 공부해요. 맞아요? 자, N마다 맨. 자, 날마다는 매일과 같아요. 자, 아침마다. 그러면 매일마다요. 매일. 매일 아침. 이렇게 돼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 점심은? 점심이 아니네요. 오전은 어떻게? 오전마다 매일 오전. 한 시간마다? 한 매마다. 매한 시간. 아니에요. 그냥 매 시간이에요. 한 시간은 매 시간. 중요해요. 매 시간. 달마다? 달마다는 매달. 괜찮아요. 그리고 매월도 돼요. 자, 해마다, 해마다는 매년, 또 매, 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마다, 매주. 주마다는 안 써요. 주마다는 안 돼요. 매주, 이렇게 써요. 선생님은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요. 선생님은 매주 금요일에 마트에 가요. 이렇게 써요. 자, 그다음 주말마다 매주 주말. 자, 주말마다 괜찮아요. 하지만 매주 주말은 쓰지 않아요. 자, 여러분 N마다와 매 N까지 배웠어요. 자,
자, 본문을 공부해요. 그때 다시 봐요. 그럼 여러분, 이 강도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삼강입니다. 자, 삼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1강과 2강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그럼 우리 3강 시작해요. 자, 먼저 본문 단어 공부합니다. 자, 먼저 아르바이트. 자, 아르바이트는 여러분 시간이 짧아요. 또 기간이 짧아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 뭐 커피숍, 또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뭐 학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자,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은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니에요. 회사원은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일을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시간이 짧아요. 알았죠? 자, 그다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자, 문장을 보세요. 자, 문을 닫으세요. 선생님이 말해요. 문을 닫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요. 어? 선생님이 왜 문을 닫으세요 말해요? 선생님이 왜?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죠. 추워요. 아, 선생님 지금 너무 추워요. 자, 그러니까 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으세요, 또 을까요 앞에서 이유를 말해요. 왜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는 항상 으세요, 그리고 지 마세요. 또 을까요까지 자 배워요. 그 을까요를 배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뒤에는 항상 으세요, 지 마세요. 을까요 같이 써요. 자, 그다음 꼭 여러분 꼭은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요. 그래서 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행을 가요. 여행이 길어요. 그러면 집에서 문을 어떻게 해요? 꼭 잠가요. 또 어떻게 해요? 또 부모님한테 꼭 이야기해요. 맞아요? 자,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여행을 갔어요. 어떻게 말해요? 여행을 가요. 거기에서 꼭 전화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자, 약 드세요. 약을 드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엄마 이거 중요해.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말해요? 엄마 약꼭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꼭이에요. 자, 그럼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꼭을 생각해요. 그리고 본문을 같이 들어요. 자, 본문에서는 팅팅 씨와 준이치 씨가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같이 들어요. 18과 아르바이트 후에 오세요. 다음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우리 집에 오세요. 축하해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요? 아르바이트가 몇 시쯤 끝나요? 보통 9시쯤 끝나요. 그럼 아르바이트 후에 오세요. 그날은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네,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다음 주 토요일에 누구 생일이에요? 맞아요. 남자 준이치 씨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팅팅 씨는 가요 못 가요? 가요. 하지만 조금 늦어요. 왜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늦어요.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준이치 씨와 팅팅 씨의 이야기를 따라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우리 집에 오세요. 다음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우리 집에 오세요. 축하해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축하해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요? 아르바이트가 몇 시쯤 끝나요? 그래요? 아르바이트가 몇 시쯤 끝나요? 보통 9시쯤 끝나요. 보통 9시쯤 끝나요. 그럼 아르바이트 후에 오세요. 그날은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자, 여러분 1강에서 배웠어요. 아르바이트 후에 2강에서 배웠어요. 하고 자 시작해요. 그럼 아르바이트 후에 오세요. 그날은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그러니까 뒤에 으세요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네,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요? 네,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요? 자, 여러분도 잘 따라 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요. 네, 여러분 연습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해요. 자, 준이치 팅팅 바꿔요. 이야기해요. 자, 아래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있어요. 수요일에 파티를 하다, 저녁마다 수업이 있다. 먼저 파티를 하다는 여기 다음 주 수요일에 파티를 해요. 그 다음에 저녁마다 이쪽으로 그리고 수업이 있다. 자, 그래요? 몇 시쯤 끝나요? 자, 여기는 뭐예요? 자, 여기는 수업이 여기에 앞에 있는 것만 써요. 그래서 수업이 들어가요. 자, 연습해봐요. 선생님이 준이치, 여러분이 팅팅이에요. 자, 시작해요. 다음 주 수요일에 파티를 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축하해요. 그런데 저는 저녁마다 수업이 있어요. 그래요? 수업이 몇 시쯤 끝나요? 보통 9시쯤 끝나요. 그럼 수업 후에 오세요. 그날은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네,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요. 네, 여러분 잘했어요. 자, 다음 연습. 자, 여기에 공부 모임이 있어요. 공부 모임. 자, 이 모임은 같이 해요. 같이 있어요. 해요. 여러분은 보통 무슨 모임을 해요? 자, 선생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요. 고등학교 모임을 해요. 여러분도 모임을 해요? 자, 금요일에 공부 모임. 이 사람은 공부 모임을 해요. 자, 그 다음 매주 금요일, 매주엔 배웠어요. 태권도를 배우다.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축하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요로 바꿨어요. 왜요? 공부 모임이 있어요. 축하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말요를
바꿨어요. 자, 여러분이 준이치, 선생님이 팅팅, 우리 연습해요. 다음 주 금요일에 공부 모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정말요? 그런데 저는 매주 금요일에 태권도를 배워요. 그래요? 태권도가 몇 시쯤 끝나요? 보통 9시쯤 끝나요. 그럼 태권도 후에 오세요. 그날은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네,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요. 자, 이번에 마지막 연습이에요. 집들이가 있어요. 여러분 집들이 알아요? 한국에서는 이사를 해요. 그리고 파티를 해요. 친구들에게 오세요, 우리 집 오세요, 우리 집 구경하세요 이야기해요. 자, 그것이 집들이예요. 자, 그럼 집들이를 가요. 친구 집에 가요. 선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선물을 살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세제 그리고 휴지를 사요. 보통 세제하고 휴지를 사요. 세제가 뭐예요? 여러분 빨래, 옷을 빨래해요. 빨래해요. 그때 써요. 그게 세제예요. 그래서 집들이를 해요. 세제 그리고 휴지를 선물해요. 자, 그래서 일요일에 집들이를 하다. 그리고 주말마다 영어 수업. 여러분은 지금 그렇죠? 한국어 수업. 자, 선생님이 준이치, 여러분이 팅팅이에요. 자, 연습해봐요. 다음 주 일요일에 집들이를 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정말요? 그런데 저는 주말마다 영어 수업이 있어요. 그래요? 영어 수업이 몇 시쯤 끝나요? 보통 9시쯤 끝나요. 그럼 영어 수업 후에 오세요. 그날은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네,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요. 네, 여러분 연습 잘했어요? 자, 여러분도 집에서 친구, 한국어를 배워요. 친구하고 같이 연습하세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본문을 공부했어요. 우리 듣기를 그럼 곧 공부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에서는 결혼을 해요? 어떻게 초대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오세요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전화를 해요. 또 이메일을 써요.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결혼을 해요. 그 전에 결혼식 전에 결혼 전에 카드를 줘요. 자, 그럼 지금 언니와 팅팅 씨의 대화를 들어요. 그리고 우리 팅팅 이 부분에 쓰세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 들어요. 팅팅 씨, 자, 이거 받으세요. 저 6월 20일에 결혼해요. 와, 언니,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 그날 오전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몇 시에 끝나요? 12시예요. 그럼 시험 끝나고 오세요. 제 결혼식은 3시부터예요. 네, 알겠어요. 결혼식 후에는 사진도 같이 찍고 식사도 꼭 같이 해요. 네, 그날 봐요. 준비 잘하세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언니가 결혼해요? 팅팅 씨가 결혼해요? 맞아요. 언니가 결혼을 해요. 자, 결혼식이 있어요? 자, 결혼식 전에 팅팅 씨는 무엇을 해요? 그날 오전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봐요. 자, 그럼 결혼식은 언제예요?
맞아요. 6월 20일 몇 시? 3시예요. 자, 결혼식 후에는 뭘 해요? 자, 결혼식 후에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꼭 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들어요. 그리고 쓰세요. 팅팅 씨, 자, 이거 받으세요. 저 6월 20일에 결혼해요. 와, 언니,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저 그날 오전에 시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험, 맞아요. 시험. 시험이 몇 시에 끝나요? 시험이 끝나다, 몇 시에 끝나요? 12시예요. 그럼 시험 끝나고 오세요. 제 결혼식은 3시부터예요. 자, 뭐예요? 끝나고, 자, 끝나고는 끝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쓰세요. 네, 알겠어요. 결혼식 후에는 사진도 같이 찍고 식사도 꼭 같이 해요. 결혼식 뭐예요? 후죠, 후. 후에는 사진도 같이, 사진? 그쵸, 찍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찍고. 이렇게 썼어요. 자, 마지막. 네, 그날 봐요. 준비 잘하세요. 자, 여러분, 잘 썼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잘 썼어요? 자,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썼어요? 자, 지금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요. 알았죠? 자, 선생님이 팅팅 할 거예요. 여러분, 언니 하세요? 자, 언니, 읽으세요. 팅팅 씨, 자, 이거 받으세요. 저 6월 20일에 결혼해요. 와, 언니,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 그날 오전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몇 시에 끝나요? 12시예요. 그럼 시험 끝나고 오세요. 제 결혼식은 3시부터예요. 네, 알겠어요. 결혼식 후에는 사진도 같이 찍고 식사도 꼭 같이 해요. 네, 그날 봐요. 준비 잘하세요. 자, 여러분, 이야기 잘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문제를 봐요. 자, 문제 1번.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팅팅은 결혼식 후에 시험이 끝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결혼식 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시험이 오전에 있어요. 오전에 시험을 봐요. 자, 2번. 팅팅은 시험 후에 결혼식에 갈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시험이 끝나요. 그 후에 결혼식에 갈 거예요. 자, 왜요? 시험은 오전, 결혼식은 오후 3시. 자, 그다음 두 사람은 시험 전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언제? 시험 후죠. 자, 그다음 두 사람은 결혼식 전에 사진을 찍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언제? 결혼식 후가 맞아요. 자, 여러분,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죠. 2번. 팅팅은 시험 후에 결혼식에 갈 겁니다. 자, 여러분, 듣기 잘 이해했어요? 자, 18과에서 1강은 N 전후. 또 2강에서 AV 고, 그리고 3강에서 본문과 듣기를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18과가 끝났어요. 복습 꼭 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과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